자, 오늘 진도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죠? 물권법정주의입니다. 자, 일단 물권법정주의라는 말이 뭐냐? 개념은 쉽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이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거든요. 그러면 물권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217페이지 하단에 85조입니다. 읽어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인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규 가지고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물권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류가 강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방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계약 등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왜요? 물권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18페이지 볼게요. 이런 물권법정주의를 왜 인정하느냐? 일단 연역적 의의는 2번 봉건적 물권관계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이죠. 공시방법은 뭐죠? 등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권법정주의라는 거죠. 현대적 의의는. 자, 만약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새롭게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수천 개의 그 물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를 유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물권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자, 3번 민법 185조 해석에서 법률의 의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번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에 가지고 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이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는 법률상 물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면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설하지 못한다 의미는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 따라서 물권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자, 판례가 나와 있죠. 이 판례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요.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소유권은 소유권인데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소유권이라면 이거는 새로운 물권이 창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란 물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인데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사용 수익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면 소유권은 소유권인데 처분만 할수 있는 새로운 물권이 창설이 되게 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서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려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뭐할수 없어요? 창설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권의 종류입니다. 일단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을 거고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우리는 물론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도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민법은요, 물권을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요,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화시켜준 이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소유권과 점유권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 그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본권 중에 소유권은 뭡니까?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요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소유권인 거죠.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요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제가 그 친구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뭐하러 설정한 거죠? 그 친구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면 저는 그 부동산을 뭐할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건은 왜 설정하는 겁니까?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담보 물건은 처분만 할수 있다.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제한 물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물건들의 개별적 개념들은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관습법상 물권이 있겠죠. 세 가지인데 첫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지상권에서 공부하겠죠.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그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죠. 자,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을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도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재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두 가지예요. 자, 이거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우리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약도는 만들 수 없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 두 가지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관습법상 물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221페이지 하단에 첫째 판례 뭡니까?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일 수가 없다. 왜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두 가지니까.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왜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만 인정하니까. 자,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오죠. 대표예제입니다. 자, 220페이지죠. 대표예제.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절대권이죠.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다. X에.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 계약이죠. 아파트가 아직 없더라도 그 분양 계약,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답은 2번인 거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 얘기인데 우리가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해요.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법률은 어떤 거예요? 국회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말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신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관습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물권이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합니다. 자, 이제 물권의 효력에서 총설 나와 있고 우선적 효력이 나와요. 자, 우리가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한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선 변제권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앞으로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번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고 우측에 보이 2번 중간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잖아요. 이거는 뭐로 바꾸면 이해가 쉽냐면 물권 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죠? 자, 정리할 것은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성립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를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전세권이지만 이제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해요. 물론 예외들이 있겠죠. 근데 예외까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선적 효력이란 말에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잊지 말 것은 우선적 효력이다. 우선한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224페이지 물권은 총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고요. 그 내용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 재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채권적 청구권은 뭘까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겠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기준도 알게 되는데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은 청구권이겠죠. 왜요? 물권은 청구권이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인정 근거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성질이 나와요. 일단 갑원 특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채권인데 어떤 채권이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특산 채권 충무권이라는 얘기고 또 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충무권인데 절대로 물권과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물권적 충무권이 없는 물권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에게 소유권이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면 소유권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물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같이 가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물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종류는 세 가지죠.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와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이번 물권적 청구권에서 쭉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 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이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해자,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점유자. 점유자에게 행사하는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점유는 직, 간접을 불문합니다. 직접 점유자일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일 수도 있고요.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점유자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빨래가 바람에 불어서 옆집 마당에 넘어갔으면 저는 소유권을 이유로 제 런닝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옆집 아주머니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요?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죠.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더라도 물권은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죠.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즉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철거 청구만은 소유자인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철거를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점유자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첫째, 그 건물 소유자에게 명도를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의 이익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불법 건물을 해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왜요? 토지 소유자는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하고 살고 있다면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니까. 따라서 불법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살고 있는 을이 이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임차인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복잡해졌는데. 자, 일단 건물의 철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는 거다. 임차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의 퇴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퇴거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다 설명드린 거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229페이지에 있는 대표예제를 풀어볼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대표예제가 좀 많네요. 자, 보세요. 1번입니다. 을은 갑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의 건축 폐자재를 적치하여 을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임차인인 거죠. 자, 물권을 청구의 주체는 물권자입니다. 1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왜요? 을은 물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이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통해서 해야죠. 임차권, 채권자니까. 갑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엑스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의 건축 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뭐 점유권이든 뭐든 물권 청구를 행사하는 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을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 4번은 나중에 점유권 할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요 갑은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대차 계약 끝나면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계약이 종료됐다는 계약상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2번이죠. 갑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우리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물권 청구권이 다 끝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 퇴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임차인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병에게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거든요. 이번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X. 2번. 타인 소유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죠. 따라서 불법 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 사실적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니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 명의인 허무인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짓을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4번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립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이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 갖는다 가진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뒤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31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